유일하게 남아있었던 요 지주 출입문에 행정기관에 보통 지주가 있잖아요. 그때 갑자기 골목길 보여주면서 이렇게 벽면에 막 녹화되어 있었잖아요. 네. 그게 바로 저기 시청사 건물이 있었을 때 골목길 영디골 골목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지어주면서 제주의 읍성 내에 남아있는 골목길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실은 많이 남아있어요. 많이 남아있고 또 돌담하고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지역도 있는데 제가 여기 코스를 잡은 거는 무문사와 연결되는 길이기 때문에 잡은 것 뿐이고요. 그리고 그 요 골목길이 전형적인 옛날 골목길. 물론 지금 이 길도 마찬가지인데 한 1m 10에서 1m 20 정도 한두 사람이 다니는 좁은 길. 이게 옛날 길이었답니다. 그래서 요 표석을 세웠습니다만 묵은성은 말 그대로 묵은지 묵은 김치 하잖아요. 오래된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묵은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의 최초의 도시가 형성이 됐던 오래된 성이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읍성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저는 이쪽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세력이 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묵은성의 근접에서 목관아 그 위치에 가 있었던 것도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사학자분들 몇 분들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 묵은성에는 그 굉장히 권력들이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조금 이따 조금 이동하면 보시겠습니다만 지금은 이게 뭐가 뭔지 안 보이지만 중간중간에 답사하다 보면 숨겨지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딴 게 아니고 이제 오늘은 길 위주로 좀 설명을 많이 드린 것 같아서 보시면 좀 제주 성지가 있지 않습니까? 안 갔죠? 안 갔고? 돌쟁이들도 어느 돌을 쓸 수 있는 돌과 못 쓰는 돌을 구별할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요 돌은 못 쓰는 돌, 요 돌은 쓰는 돌, 지역에 따라서 돌들을 골라서 쓰고 일부는 다듬고 하는 그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전문가죠. 근데 우리는 그거 모르고 돌을 그냥 막 쌓으면 되는 것처럼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 우리 축성을 할 때도 그 돌을 쌓는 원칙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이 이제 쌓다 보니까 원래 그 읍성이라는 게 꼭 그 전통 초가 와가만 있어서 그게 도시는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대, 현대 이렇게 쭉 같이 공존해야 그 도시가 아름다운 곳이고 또 그게 역사 도시고 또 그게 이제 문화 도시고 그 안에 우리가 아까 식사하면서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스토리텔링을 많이 덮어 씌우면 아 그게 재밌는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책도 보면서 아 이 옛날의 골목길은 어떤 의미가 있고 이 건물은 누가 살았고 이런 이야기거리들이 같이 뭐 이렇게 맞물려서 도시가 훨씬 더 재밌고 그죠? 가다 보면 맛있는 카페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거기서 잠깐 쉬면서 그 지역을 새롭게 한번 서로 들여다보는 그게 바로 관광이고 그 지역이 또 관광지로서 새롭게 경제적인 하고 연관돼서 활성화되는 것이지 뭐 꼭 디즈니랜드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관광지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바뀌어야 되는 시대가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이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없어지기 시작하면 이 개발할, 보존할 자원들이 없으면 뭐 이야기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이름이 좀 낭만적이 생겼다. 동자복, 서자복. 서로 맛을 보면서. 그런 것도 동자복, 서자복에서 우리가 유추해볼 수 있는 또다른 스토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재물과 몸을 불러. 무심코 봤던 것들이 이렇게 걸어서 직접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렇게 오늘 흘린 이 땀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았고 그리고 이렇게 같이 걸어가면서 내가 그냥 시대 한 곳을 같이 걷고 있구나 그런 느낌도 들었고 제주도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처음 안 것 같아요. 책이나 그런 곳에서는 많이 봤는데 실제 이렇게 와서 보니까 또 색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제주에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지역사회에 있는 문화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전 해왔던 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여행하는 게 재밌었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크게 한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제주도가 특별 자치도인데 그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이 무엇이 특별한가, 땅의 특별함, 또 역사, 문화의 특별함을 일반적인 그 시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특별함이 이렇게 함축적으로 모여있는, 축적되어 있는 지역인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또 문화적, 또 공간적, 장소적인 어떤 특정, 또 특별함을 둘러보면서 왜 우리가 제주도가 특별한가, 또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는가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 재생을 어떤 식으로 재생하고 또 그걸 활성화시킨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보는 그런 취지로 또 프로그램을 짜고 함께 답사를 한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인데 그 특별자치도로서의 그 특별함을 어떠한 가치와 시각으로 들여다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제주도의 그 특별함을 들여다보는 도시와 건축, 또 땅이 가지고 있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각을 좁혀서 제주의 그 역사의 문화에 함축적으로 이렇게 녹아 스며들어 있는 지역인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주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그 흔적들을 답사를 통해서 건축적인 양식과 또 길의 의미와 또 제주읍성이 가지고 있던 의미, 또 그리고 현대 건축물들과 근대 건축물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통해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또 미래의 도시들은 어떠한 쪽으로 가야 되는가를 함께 논의하는 그런 강의 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먼저 들어가는 부분은 왜 제주도는 특별한가, 특별자치도지 않습니까? 근데 제주도가 특별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공무원들이 특별하니까 공무원들도 특별한 거 없어요. 실은 보면 뭐 산남 산북의 행정에 공무원들이 특별한 것 같지만 저는 그런 조직이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자치도가 아니고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함,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역사,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문화,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 가치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보면 특별하니까 너희들끼리 특별해서 자치적으로 하라, 뭐 그런 의미에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특별한 것에 대한 이야기들은 별로, 인식들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 굉장히 적나라하게 나오는 칼럼이 하나 있습니다. 어글리 코리안. 어그리 코리안이라고 하는데, 추한 한국 사람, 추한 한국이란, 뭐가 추하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몇십 년 전만 해도 아름다운 문화 환경을 가지고, 환경, 경관을 가지고, 그게 아름다운 초가와 이 도시를 만드는 그런 게 있었고, 외국에 나가면 정말 좋은 건축물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저그 나라에서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나와 있는데, 읽어드릴까요? 유독, 모국에서만 협원수로는 대량 건축물을 산생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실제로 보면 이렇게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땅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냥 종이 위에다가 선을 쭉쭉 그어서 도로를 내고 거기다가 건축물을 짓는 게 맞죠. 이제 선생님들한테 제가 나중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별하다고 하는데 뭐가 특별한가? 특별함이란 게 뭔가? 저는, 제주도는 그 특별한 게 시작은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제주도 온 지 한 20년 정도 되면서 제주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제주도의 그 특별함, 기본적인 시작은 땅이다. 예를 들면 제주도에서만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 육지 사람들한테 산남 산북이라 그러면 잘 모를 겁니다. 그죠? 산남 산북의 기준은 뭐겠습니까? 한라산이죠. 한라산. 그리고 여기에 혹시 골프 치시는 분 계세요? 여기 골프 치시는 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골프 치면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골프 필드에 올리고 난 뒤에 캐디 언니들한테 물어봅니다. 캐디 언니들한테 물어보는 이야기가 한라산 어디라고 물어봅니다. 한라산이 어디가 왜 물어볼까요? 한라산이 저쪽에 있으면 저쪽이 낮은 지역이 아니고 높은 지역이죠. 그 이쪽이 낮은 지역이고 땅에 대한 기준을 합니다. 제가 만나본 기억으로는 제주 출신과 서귀포 출신의 사람들은 방향 기준이 다릅니다.
또 집을 지을 때 기준도 다르고요. 근데 그만큼 한라산이 가지고 있는 이 방향은 우리 제주도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또 주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또 제주도에 그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많은 것들 중에 저는 그 한라산 또 오름 이야기를 하지만 한라산 오름하고 연관되는 1만 8천의 신화 중에 제일 한라산과 연관되는 신 누가 있습니까? 제주 여성을 대표하는? 맞습니다. 예. 설물할망이 그 제주도에 그 제주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그 흙을 퍼서 큰 몸집을 가진 할망이 나중에 흙을 싹 쏟아부어서 만들어진 땅의 흔적이 뭐겠습니까? 한라산이지 않습니까? 너무 급하게 오다가 떨어뜨린 흙들이 너무 많아서 300몇 개 흙을 떨어뜨린 게 그게 뭡니까? 그 오름이죠. 그 설문할망에 관련된 신화와 역사가 담긴 곳에 케이블카를 놓고 만원짜리 케이블카를 놓고 그게 올라가서 야호를 외치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신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지만 한라산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제주 사람에 대한 모독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 보시면 우리 만드는 땅의 흔적들은 너무 쉽게 바꾼다는 것이죠. 여기 좌측과 우측에 제주도가 어디가 제주도고 어디가 육지인가 혹시 아실 수 있겠어요? 앉아 계시는 기준으로 보면 어디가 제주도고 어디가 한라산 같습니까? 왜 오른쪽입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도 여기 중에서 아, 저 건축물이 아니면 저런 형태를 보니까 저기가 한라산이 제주도다. 우리의 도시가 저렇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까 앤드류 세먼이라는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 제주도의 삶은 우리나라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이 어디 가도 있는 똑같은 건축물들을 짓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다만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오름과 한라산과 하천이 있는 부분이죠. 여기 보시면 주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지어서 원래 있던 해안마을과 전혀 다른 풍경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여기는 화북 주공 아파트입니다만 뭐 이런 것들이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진짜 행복한가 그는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요즘 드림타워 원도정 새로 이제 내일 모레인가요? 이제 당선인이 되면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드림타워가 있습니다. 드림타워지만 말이 드림이지만 드림이 없잖아요 여기는 그죠? 이게 200몇 메다짜리인데 이게 롯데시티 호텔 건물이고요. 여기에 오름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만들긴 만들었습니다만 폭을 좀 작게 한 것뿐이지만 실은 훨씬 더 크게 느껴질 겁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제주도가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게 우리는 정말 이 역사와 문화를 모르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좀 더 좁게 주택이라는 것을 들여다보면 어떤 모습이냐. 저는 계집과 사는 집에 큰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저희들이 사는 집에 보시면 여기에 사람이 사는 집과 계집의 차이점, 뭐가 계집과 사는 집의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크기밖에 없죠. 여기는 문화가 없어요. 크기만 있을 뿐이지. 그죠? 아마 아파트 사시면 크게 하려고 뭘 합니까? 전부 다 확장 발코니 하는 것도 그 크기만 갖고 있는 거지. 이 안에 자신의 삶을 어떻게 녹여들여서 가져갈까에 대한 생각들이 없는 것들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문화이기도 하죠. 그래도 이 계집은 전화번호까지 갖고 있는 아주 괜찮은 계집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웃은 이야기 같지만 제가 강연 갈 때 가장 잘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이 여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저는 우리 현대에 살아가는 또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뭔가 고민을 하겠다고 자기한테 표를 찍어달라고 하는 정치인들이나 특히 뭐 도지사만을 꼭 찍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 도시의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또 저같이 건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도시 건축이 중요하다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역할은 굉장히 여기서 좀 반성할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 5년 전에 우리 건축화협회에서 살고 싶은 도시라고 하는 주제로 그렸던 제주대학교 캠퍼스의 운동장에서 그리게 했던 그림 중에 하나가 이 학생의 작품입니다. 지금 아마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됐을 겁니다. 한 4, 5년 전이니까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였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그림을 잘 그렸길래 제가 몰래 사진을 찍어서 저작권 없이 쓰고는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이 친구는 한번 볼까요? 이 친구가 생각하고 있는 제주도의 삶의 기준들 아니면 삶의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색깔이 이렇게 하늘색깔 칠한 거 보니까 어딘가 어느 항공사인가 아시겠죠? 아시아나도 아니고 대한항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리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비행기 꼬리가 이쪽으로 방향이 오는 거 보니까 아마 이게 신제주 같고 이게 구제주 같습니다. 근데 신제주의 이 친구가 생각하는 그림은 항상 뭔가 타워크레인이 움직이는 개발하고 있는 곳이고, 요 한 구석에 어디에도 이게 타워크레인이 있을 텐데 여기 있네요. 이게 아마 제가 볼게 구도심 같아요. 여기도 뭔가 개발하고 있다는 생각 가지고 있고, 요 바닥은 뭐로 칠했습니까? 바닥은 까맣게 칠한 거 보니까 뭐, 그러니까 아스팔트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제주도는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젊은 사람들, 이 어린애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삶은 항상 바닥은 까만 거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중산간 여기 뭐 우리가 해안마을이라 치고 여기 길이 여기 났다 치고 여기 아마 뭐 순환도로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해안도로겠죠. 이 친구는 정확하게 잘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해안도로 위에 있는 뭐 도로 같습니다. 근데 요 중산간 한라산 백록담과 사이에 눈 덮인 것 모양 같고요. 요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중산강이, 이 중산간에 절토 땅을 잘라서 만들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친구는 중산간 지역은 항상 뭔가 개발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심각하게 어른들을 고민해야 된다. 우리가 저기 7대 경관, 뭐, 유네스코 트리플 크라운, 자랑스러운, 아름다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과연 우리 이 젊은 애들에게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제주도의 환경에 대해서 그만큼 혜택을 누리고 아름다운 삶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하고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요 안에는 끊임없는 욕망만 가지고 있는 거죠. 평당 얼마, 어른들만 욕망이. 요 안에는 정치인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욕망들만 있는 것들이죠. 빨리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됩니다.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좋은 아파트를 지어야 되고 강남처럼 돼야 됩니다는 정치꾼들이 하는 이야기들도 있겠죠. 근데 과연 그게 제주도의 삶의 질이 좋아졌느냐? 저는 삶의 질이 좋아진 게 아니라 삶의 질이 훨씬 나빠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은 20, 30년 전만 해도 제주가 열 몇 개의 도 중에 제주도의 국민소득이 제주도가 한 두세 번째로 된 걸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최하위거든요. 개발은 엄청 됐습니다. 그러면 뭘 의미하느냐? 개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제주도가 경쟁력이 있는 도시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이는 물질적인 환경 속에서의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 남겨져 있는 혹은 담겨져 있는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제주의 가치를 극대화시켜서 제주의 삶을 또 제주에서 살아가는 삶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가, 또 우리의 도시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그 삶의 공간은 단순하게 물질적 문제 혹은 경제적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삶을 조금 더 다른 인문학적 가치로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다르게 한번 보죠. 오늘 제가 보여드릴 몇 군데는 참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 원도심에 들여다보시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주도의 담은 실은 그 가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주의 도민들조차도 돌담 이야기하면 밭담 이야기하면 그 거추장스러운 걸로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 제주 사람들이 살아왔던 역사의 이야기도 있고 그 안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극대화시켜서 상품화시키는 것들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영국에만 보더라도 이런 작업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제주도는 이제 그런 거 없이 오늘 답사하실 원도심도 계속 이상한 것만 만들어내는 거죠. 혹시 탐나문화강, 우리 선생님 공무원이셔서 자꾸 공무원 쪽을 욕하면 안 됩니다만 탐나문화광장도 탐나가 없고 문화가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싹 다 없애버리고 거기다 이상한 건물을 지으니까 탐나가 없고 문화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안에는 아까 답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탐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탐나가 있는데 우리가 못 보는 거죠. 문화가 있는데 거기 문화를 잘 못 보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한 35분 정도 남은 거라서 제가 빨리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제주도가 왜 특별한가? 특별한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딘가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예. 네. 예. 네. 바닷가는 바닷가인데 성산 일출봉 쪽이고요. 자, 여기도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예. 네. 오름이 있는 지역이고 또 제주도는 땅이 아까 특이하다고 했지만 땅도 특이하지만 지질학적으로 특이하기 때문에 용천수 물이 나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닷가 쪽으로 나니까 이렇게 그 해안을 따라 이렇게 살고 집중되어서 살고 있는 건 아마 제주도밖에 없을 겁니다. 도시가. 이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하천도 보면 동쪽과 서쪽은 흐르는 게 아니라 좀 더 남쪽과 서쪽으로만 남쪽과 북쪽으로만 흐르는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천이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삶 자체가. 근데 이제 이런 삶의 한 부분으로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렇게 산땀도 굉장히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제주의 문화 상징적인 아이콘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안에는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공존하기도 하고 또 조성된 산땀에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에서도 제주도의 땅을 더욱더 또 문화적으로 더 씌우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산땀이라는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문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또 이 산땀은 잘 아시겠지만 산, 무덤 땀이죠. 죽은 자를 위한 집이기도 하고 때로는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잘 아시겠지만 이 출입구가 여기 가보시면 출입구가 어디에 왼쪽에 났느냐 오른쪽에 났느냐에 따라 돌아가신 분이 남자이냐 여자이냐에 대한 구별을 할 수 있는 문화적 그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도 갖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것들 또 보시면 해안가 쪽에도 담겨 있는 뭐 이런 용천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용천수 역시 마을 사람들이 필요해서 물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용천수의 경계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마을마다 손으로 담을 쌓은 것이 훨씬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런 것들도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그 용천수와 마을과의 삶의 관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제주도의 문화 상징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게 당도 여기 당이 있습니다만 이 당도 마찬가지 할망당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잘 아시는 방사탑도 역시 이 해안 마을의 그 바다와의 관계에서 애군이 마을을 들어오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에서 지은 하나의 상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제주도에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등대 중에 하나인 등명대, 고대불이라고 하는 이런 문화도 다 우리가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문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잘 아시는 밭담도 마찬가지고요. 이 밭담은 또 환경이 척박하니까 이 척박한 걸 만드는 이 바람에 이겨내는 그런 요소로서의 돌담. 그리고 이 보시면 세월의 흐름을 잘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바람이 불 때 이 나무가 어느 정도의 기울어졌는가 보면 바람의 세월에서 얼마만큼 그 돌담이 큰 역할을 했는가 또 농업에 있어서 얼마만큼 가치를 가졌는가 또 잘은 모릅니다만 이 돌담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돌담의 나무를 보시면 이 돌담의 역할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밭에 농작의 어떤 역할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 밭담 밑에 이 돌밭담 밑에 또 심는 농산물과 중앙에 심는 농산물이 조금씩 달랐다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바람의 영향에 타는가 안 타는가에 따라서 뭐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이번에 생애 농업 유산으로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아서 생애 농업 유산으로 우리가 등재됐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가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제가 문화의 가치가 제주도는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파울 클레라는 작가가 예술하는 작가가 큰 길과 작은 길 여기에 큰 길과 작은 길로 해서 만들어서 거기다가 색깔을 칠해낸 그림입니다. 이거를 자기는 그림이라고 그림이라 예술 작품이라고 설명한 건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이 사람은 인위적으로 큰 길과 작은 길로 그림 그려서 색깔을 칠해서 아름답다고 예술 작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는 제주도의 땅덩어리 모든 것들은 제주 사람들이 다 만들어서 예술 작품이라고 저는 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 어딘가 아시겠어요? 마라도 가기 전에 가파도입니다. 근데 그 가파도의 지적도 땅을 이렇게 떼보면 이렇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예쁘죠. 이 파울 클레라는 사람이 그린 큰 길과 작은 길의 예술 작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겁니다. 근데 이런 경계를 만드는 자연스러운 블록의 이런 이 필지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다 돌담으로 만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자연스럽게 수천 년의 역사의 과정 속에 억척같이 살아왔던 사람들의 삶의 흔적이자 또 그것이 현대적으로 바라보는 우리 문화의 가치가 새롭게 우리가 평가받는 부분이 아닐까. 그 자체가 옛날에는 어렵게 살았던 과정 속에 만들어진 흔적이지만 현재는 그것이 제주의 역사이자 또 문화의 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으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아까 요 말씀드렸던 같은 가파도입니다만 가파도 속에 담겨 있는 이 풍경과 또 본습에서 바라보는 풍경과 그것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죠. 제주도는 다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움의 가치를 어떤 식으로 들여다보는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잘 이해를 할 때 굉장히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의 독창성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 건축 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장소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소를 어떻게 읽어드리느냐, 가치를 어떻게 읽어드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읽어드리고 또 그런 것들을 잘 요소들을 찾아서 보존하고 남겨둘 때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축학개론이 담겨있는 영화는 남자의 첫사랑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아까 한가인 씨가 이야기했던 옛날에 아버지하고의 관계에서 이야기라든지 자기 키재기 이야기라든지 여기 어머니와의 관계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추억과 기억의 관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암시적인 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제주도는 특별하다, 한라산이 어떻고 이야기했지만 이게 인용된 자료입니다. 이거 중산간과 한라산 부분입니다. 이게 만약에 없앴으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중산간과 한라산이 없을 때 어떤 느낌일까? 아마 좀 다른 느낌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왜 중산간이 중요한가? 중산간은 골프를 치러 가는 골프장이나 리조트 개발하는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라산의 중간의 허리이자 또 이 그림, 이 저 전통 초가와 민가를 보여주는 백그라운드가 되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없습니다. 또 한편 어떤 분들은 제주도에서 가장 잘 쓰는 곳이 아니라 제주도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제주도를 잘 보여주는 랜드마크를 찍어야 된다.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된다. 김태환 지사께도 그렇고 우금민 지사께서도 맨날 랜드마크 얘기지만 제가 보기에는 랜드마크에 대한 생각들이 없는 부분들이죠. 혹시 영어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랜드마크는 뭡니까? 랜드마크. 랜드는 뭡니까? 땅이지 않습니까? 마크는 표시한 거잖아요. 여기 흰 제공에다가 새까맣게 칠한 게 랜드마크 한 거 아니었습니까? 이거 뭐겠어요? 그렇죠. 오름이죠. 그 오름이 아까 보시면 이게 오름이죠. 뭐. 제가 틀렸습니까? 랜드, 땅에다가 막 마크 한 거. 근데 이게 마크 그거고요. 그걸 가까이 가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죠. 여기 잘 아시는 516도로고, 그 516도로 옆에 자세히 보면 이 선들이 516도로가 나기 전에 제주와 서귀포로 왔다 하면서 걸었던 길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흔적들은 아무것도 관심이 없이 만약에 도로를 낸다 그러면 확장한다 그러면 다 없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땅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토목 중심의 개발은 제주도의 역사를 없애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주도 처녀총각이라는 이거 혹시 해독하실 수 있는 분? 예? 네? 지슬 할 때도 자막이 나온 것처럼 제주도는 특별한 영화 하지 않습니까? 지슬도. 혹시 아시는 분이 제주도 처녀총각.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지? 네. 제주도 처녀총각을, 제주어를 한국은 아니지. 같은 한국입니다. 이게 표현한 겁니다. 제주도 처녀총각. 제가 읽어드릴까요? 저기 검게 빛나는 바위에 하얗게 퍼지는 파도를 헤치며 물질하는 젊은 해녀 디테일을 보러. 영어로 이야기하면 해녀의 모습을 보고 so sexy라고 이야기한 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승해초 밭을 더듬으며 전복을 캐고 미역을 캘 때 해녀, 저 so sexy한 아주 섹시한 해녀가 바닷가에 가서 막 물질을 할 때 우리 남자도 했다. 우리 남자를 욕하지 마라. 남자는 제주도 남자도 안 게으르다 이거죠. 나는 말을 키우며 한라산 자락을 누비며 살리라. 용전수를 좋은 술로 알고 수수나 향기를 향긋한 담배 연기로 알아서 마을 듬돌을 힘껏 들 수 있는 힘센 사나이가 될 것이다. 여자들은 바다에 까지 만나. 우리는 중산간이나 한라산 가서 말도 키우고 아름다운 풀들을 먹으면서 건강한 남자가 될 것이다. 그런 것도 힘이 엄청 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등 할망이 귀하게 키운 외동딸을 닮은 그대는 제주도가 나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시집오면 날마다 업어주리라. 그죠? 이쯤 되면 이제 남자분들도 우리 여기 사람도 있습니다만 남자 전부 다 손에 물 안 묻히고 잘 살게 해도 다 사기쳐가지고 결혼해갖고 사는 그런 입장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거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자체가 제주도의 아름다운 환경을 통해서 심신, 몸과 마음이 굉장히 튼튼해지고 건강해진다는 그런 뉘앙스도 담고 있고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우리가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가 문제를 떠나서 이 제주도의 하나하나가 이 제주 사람들의 삶에 굉장히 귀중한 단서를 제공했다라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있는 본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기고요. 시간이 없어서. 자, 이제 오늘 답사하실 원도심에 대한, 제가 제주도는 특별한가, 그 특별함에 대한 쭉 말씀들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오늘 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짧게 한 30분 정도 설명을 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답사를 하시면 훨씬 이해해 줄 것 같습니다. 왜 원도심을 자꾸 이야기하는가? 원도심은 말 그대로 제주도의 가장 상징적인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요 위에 담겨 있는 묵은성이라는 지역도 있긴 합니다만, 그 묵은성, 즉, 이 제주 업성이 만들어지기 있었던 옛날 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최초의 도시가 만들어졌던 곳이죠. 근데 여기 도시에 사람들이 쇠퇴화돼서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몇 년 전에는 김태환 도정 때는 뭘 했냐면 여기다가 20층짜리 아파트 짓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기는 팠다 그러면 제주도에 관련된 역사 유적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을 문제가 아니라 묵은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유적들을 새롭게 고정을 받아서 발굴하고 그것들을 복원시키는 쪽으로 가야 제주의 정체성, 말 그대로 제주의 역사가 나오는 곳인데 그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부동산적인 개발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들이죠. 1914년도 일제 지적도를 가지고 본 부분입니다. 이 안에는 보시는 것처럼 일제 신장로가 있긴 합니다만 훼손이 됐습니다만 요 서문과 동문이 훼손이 됐긴 하십니다만 그래도 답사를 해보시면 옛날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제 문화재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다. 아, 지금 문화재 위원이시구나. 김익수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향토 사학자입니다만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제주도의 그 이 옛날 길들 쭉 한번 정리해 본 부분입니다만 오늘 답사하실 곳은 요 간덕정에서 내리셔서 영디골 길을 따라서 묵은성 길을 따라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런 코스입니다. 이처럼 원도심 안에는 옛날 골목길 이름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그 옛날 골목길의 이름은 각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한적골도 마찬가지고요. 또 영디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해지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길들입니다. 오늘은 뭐 그런 길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만큼 원도심 안에는 과거와 역사의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지명들을 담고 있는 옛골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런 것들을 너무 불편하다고 아까 영국의 돌담처럼 농산물의 생산성을 높인다고 해서 다 없애버려서 나중에 그 농촌에 영국의 농촌의 경관이 훼손된 것처럼 제주도의 원도심의 원풍경의 경관을 훼손시키는 것은 그런 눈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왜 골목길이 중요하고 또 왜 골목길이 가치가 있는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원도심 부분입니다만 이게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렇게 굵은 선으로 된 부분은 1960년 이후로 도시계획을 하면서 개발된 곳이면 너무 많이 훼손시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옛날 길들이 많이 아직까지 실피주처럼 남아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연결시켜서 도시 몰래길로 만들려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로 문화유적의 분포지역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인식을 달리하면 이 원도심을 단순하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의 정체성과 역사의 문화를 담고 그것들의 가치를 하나의 또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공간 속에 보존하면서 그 관광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칠성대 우리 이야기입니다. 일곱 개 별자리 원도심 안에는 우리가 칠성통 합니다만 실제로 일곱 개 별자리에 어디에 위치해 있었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1926년 5월 15일자 매일신보에 관련된 기사가 몇 년 전에 한라바에 게재가 됐는데 여기 보시면 이 칠성대 칠성단에 모여서 돌아가신 순종 임금에 대한 것을 애도하는 제주도민들의 모습을 담은 그림입니다. 예, 칠성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곱 개의 별자리. 근데 그게 이게 왜 자꾸 그렇지? 자, 한번 순서가 좀 바뀌어 죄송한데요. 근데 일곱 개의 별자리에 관련된 거는 제주도의 별자리에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동여 지도에 백록담 윗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십성대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열 개의 별자리에 관련돼. 그러니까 10개의 별자리에 관련된 거니까 분명히 높은 지역에 하늘에 높이 올라가서 뭔가 관련된 이야기들
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하늘에 가장 가까운 곳에 올라가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이렇게 십자 저렇게 십자는 제사를 지내던 그런 부분 같은데 그런 칠성대가 있었던 반면에 또 이제 칠성단이라는 용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칠성대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기존에 많은 문헌들이 있습니다. 우리 돌아가신 홍순만 선생님도 있고 또 파한록 증보탐나지라는 이런 문헌들을 쭉 보면 일곱 개의 별자리 위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쭉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GIS를 이용해서 이렇게 분포를 보니까 이렇게 별자리 위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의 위치의 변동이나 문제점은 있겠지만 심각한 오류를 가지는 것은 아닐 거니까요. 뭐 그런 전제조건에서는 약간의 위치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일곱 개의 별자리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북두칠성하면 연관되는 별자리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북극성이죠. 근데 북극성은 요 첫 번째 주걱에 요 여섯 번째 정도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이거 쭉 연결시켜 보니까 여기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삼성열이 있죠. 이렇게 북극성과 북두칠성의 관계에서 보면 삼성열은 북극성이고 요 일곱 개의 별자리가 이 원도심 안에 여기 관덕정입니다만 요 안에 일곱 개의 별자리로 구성이 됐다는 것이죠. 거기 보면 일곱 개의 별자리는 하늘의 어떤 방향의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희망의 별자리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 하늘에서 우리가 도저히 딸 수 없는 희망의 하늘에 갈 수 없는 별자리를 땅 위에 빛 투영을 시켜서 그 안에 공간들을 정해서 도시를 만들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일곱 개의 별자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거기에 공간을 나눈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방어 유적으로 이렇게 둘러쳐서 만든 이런 제주업성이라 그러면 하늘과 땅과 사람의 천지인의 그런 관계에서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열도 그냥 삼성열이 아니고 그 안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북극성과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공간으로 본다 그러면 이 도시 삼성열과 이 원도심과의 관계는 우리가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잘 아시겠지만 고올라, 양을라, 보올라의 삼성열의 공주들이 나중에 뭘 나눕니까? 화살을 쏘아서 공간을 구획하는데 그게 1도동, 2도동, 3도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1도동, 2도동, 3도동으로 나누는 이유도 민주적으로 굉장히 화를 쏘아서 민주적으로 공간을 나눠서 행정구역을 나누는 이런 슬기로운 지혜를 가졌다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원도심은 그런 개발이나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제주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문화적 직접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면 이게 원래는 업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는 요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다가 나중에 외부의 침입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확장인 부분인데 요 부분은.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목관, 그러니까 제주도의 도지사가 있는 권력기관이, 근데 이게 있던 곳입니다. 근데 권력기관이 이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 몰려 있는 것은 그만큼 제주 읍성의 자리가 서민들을 위한, 일반 시민들을 위한 그 공간이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읍성은 가진 자보다는 일반 서민들을 위한 도시를 만드는 그런 공간으로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옛날에 읍성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제주 묵은성에 있던 곳이기 때문에 그쪽에 가지고 있던 토호 세력들 이런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마 이 목관화가 이쪽으로 편중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이 또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아무튼 여기에 말씀드리고 싶은 일곱 개의 별자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도시를 만들었다는 부분은 굉장히 다른 의미를 좀 우리가 해석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가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답사하실 기상청 부분인데 기상청 위쪽으로 가셔 답사를 하셔서 동자복 쪽으로 이제 마지막 코스를 잡을 건데요. 이 안에도 지금 탐나무라 광장이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의 역사에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 산지천 따라가는 이 길도 실은 원래 있던 간성 원래 간성이 있던 곳입니다. 지금 그 오현 단에서 동문시장으로 내려가는 길도 실은 요 간성 위에 있는 길을 내려가는 길인데 원래 축성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도로인 것처럼 해보면 그걸 훼손시킬 가능성이 크죠. 이제 노봉 경관에 아까 노봉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쪽 지역에 노봉 경관의 중요성도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로 보면 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만 이 얼마만큼 기상청이 있는 자리가 중요했던가, 경관이 아름다웠던가를 노봉 김정의 노봉 문집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만큼 아름다웠던 것이죠. 근데 이거를 최근에 이제 문헌집을 나온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그린 그림인데 박경훈 소장이 그린 그림입니다만 이게 기상청이 있는 분 공신정이 있던 기상청이 있던 자리고요. 우리가 올라가는 길뿐입니다. 그 옆에 이런 풍경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지금은 여관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주택들이 들어서 초라하게 보입니다만 옛날에는 굉장히 이렇게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즉 원도심 자체가 굉장히 그 사사적 풍경 같은 그런 곳입니다. 여기 지금 아까 보셨던 공신정 자리고 기상청이 있던 곳입니다. 우리가 이 도로를 타고 내려오면서 이거 산지천이고요.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는 부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주읍성이 철거되기 전에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일제강점기 때 많이 훼손시키고 또 해방 이후에도 이런 것들을 복원하기보다는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문화재에 대한 보존보다는 이제 땅을 팔고 뭐 개발하고 집을 짓기 바빠서 이제 뒤돌아볼 여력이 없었던 것이죠. 이제는 제주의 정체성, 제주 읍성의 복원이라는 차원에서 한 100년, 200년을 염두에 두고 하나씩 제주의 정신을 복원해 나가는, 문화를 복원해 나가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때 당시 찍었던 풍경이고, 공신정 위쪽에서 이렇게 바라본 풍경입니다. 지금 도시보다는 훨씬 더 아름다운 풍경을 담고 있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때 당시 일본 그때 당시 거주했던 읍성에 안에 거주했던 일본인이 그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기상청이 있던 자리, 요 기상청이 있던 자리에서 바라본 풍경을 그린 그림입니다. 굉장히 자기 기억을 되살려서 몇십 년 전에 살았던 어릴 때 자랐던 그 기억을 되살려서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어떤 유적들이 어떻게 남은가를 추적할 수 있는 좋은 단서를 제공하는 그림인데요. 뭐 이런 것들도 이 그림을 통해서 그때 당시의 원풍경, 원래의 풍경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시선을 약간 돌려보면 관덕정 뒤쪽에 있었던 구시청사 건물 철거가 됐습니다만 이런 건물도 건물 뒤에 영디꽃이 부분입니다만 이런 길들도 아직까지 잘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근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답사를 갈 때마다 많이 훼손되기 시작해서 한 5년 후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강사료를 떠나서 강의를 해달라 그러면 꼭 강의에 제가 강의를 허락이랄까 강의를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시민들이 이런 게 대해서 알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많이 냈으면 또 많이 내야만 그것들이 우리의 보존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은 저도 우연찮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세도정 준비위원회에 들어와서 역할을 하라 그래서 지금 들어가서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때 많은 시민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실은 이 건물 철거하지 마라, 저 건물 철거하지 마라, 뭐 어떻게 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거 보고 아 10년 전에 제주도민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많이 바뀌어가고 있구나, 제주도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오늘 답사도 그냥 쑥 둘러보시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 하나가 큰 단서가 돼서 옛날의 추억과 제가 드리는 조그마한 지식이 하나 합쳐져서 굉장히 제주도의 원도심 아니면 제주도의 넓은 의미에서의 제주도의 문화를 조금 더 이해하고 그것들을 보존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 오늘 강의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보시면 여기 아시겠습니까? 주전공장 옛날 1960년대 항공사진 주전공장 사진이고요. 주전공장 밑에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이 부분 주전공장 사택이 있던 동양 측식에서 주전공장 사택이 있던 곳입니다. 요 부분도 제주시청에다가 빨리 보존해서 좀 활용해라 했더만 6월 3일날 철거가 돼버렸습니다. 시는. 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옛날 집들은 길들이 골목길들이 그대로 있지만 여기는 반듯하게 잘라서 택지 구역을 한 것처럼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일제강점기 때 자기들만을 위한 주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식으로 이렇게 공간을 만든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씩 이제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탑사는 뭐 철관 몇 군데를 좀 보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원도심에서도 원도심이 낡았다고 이야기하지만, 낡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골목길이라든지 그 속에 담겨있는 역사 이야기 하나하나를 우리가 배려를 하고 존중을 해준다 그러면 새로운 가치관으로 우리가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고, 그 문화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새로운 것보다는 문화가 오래되고 낡고 보잘것없는 것들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게 문화 도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옛날 것만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대적으로 건축물을 짓는 것도 그런 오래되고 낡은 것들과 함께 조화되는 건축적인 형태와 도시의 모양새를 만들어가면 그게 문화 도시가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근데 그런 것들 속에 목관화와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전통 건축물들도 잘 보존이 되면 과거와 현대 그리고 미래의 어떤 요소들을 남겨두어서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훨씬 우리의 유럽에 우리가 부러워하는 가고 싶어하는 유럽의 도시 못지않게 제주도의 도시도 많은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있고 그 이야기거리를 따라서 답사할 때 제주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우리가 새롭게 서로서로 엿볼 수 있는 역사의 도시이자 문화의 도시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실제로 뭐 이거 여러 가지 뭐 자료들을 많이 준비해서 설명을 좀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조작하는 법을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컴퓨터에 문제가 있는 거 모르겠습니다. 일부 보여드리지 못한 음악 하나만 못 보여드리는데 기억의 습작이라고요. 못 보여드리는데 드려드리는데 그 외에는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원래 일정대로 11시 반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강의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다음에 또 유사한 게 있으면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현장에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또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